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는 도쿄나 워싱턴으로 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통일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. 러시아와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약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한국 정부는 중국이 북한의 무기 개발과 관련해 북한의 압력을 가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